돌아보는 2010년대 학교 생활 탑5. 입시덕 후. 2020년에도 주제 추천해줘라. 몇 시간 뒤면 2019년 끝. 2020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말도 안 돼. 분명 엊그제 2010년 돼서 월드컵 보고 지구 멸망하니 마니 그랬던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근데 10년 동안 우리들의 학교 생활도 엄청 달라진 거 알고 있나요? 달라진 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엄청 변했답니다. 얼마나 변했냐고요? 그건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타임머신 지금 가동합니다. 후. 아, 옛날이요. 2010년이 벌써 10년 전이네요. 탑5. 2010년에서 2011년. 2010년대 초반에는 2000년대의 아날로그 감성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토요일에도 학교를 나갔으며 네이트온과 싸이월드를 쓰던 마지막 시기였죠. 싸이월드가 뭐냐고요? 지금의 페북 인스타 같은 건데 미니홈피도 있고 엄청 뽀짝뽀짝했습니다. 이때 방영하던 프로그램들도 레전드였는데요. 제빵왕 김탁구, 시크릿가든, 추노 같은 대박 드라마부터 슈퍼스타 K 같은 오디션 프로도 큰 인기였습니다. 학교 가면 다들 이 얘기했던 게 기억나네요. 학생들이 좋아하던 아이돌들도 이때 엄청 활약했죠. 한번 볼까요? 소녀시대, 2AM, 2PM, 샤이니, 티아라, 카라 등 엄청 반가운 이름들 많네요. 와,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이때의 학생 패션으로는 2000년대 후반부터 흥한 노스페이스 패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노패의 종류에 따라 학생들 사이 계급이 나뉜다고 해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죠. 또 파파와 헌멜의 추리닝 바지, 저지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2010년 고3 학생들에겐 잊지 못할 뜨거운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에 있었던 불수능입니다. 2011학년도 수능은 언어외국어 1컷 90, 수리가형 1컷 79로 엄청난 난이도를 자랑했습니다. 추억보정 빼고 봐도 무지 어렵네요. 후! 지구 멸망한다던 2012년 학생들은 잘만 놀았습니다. 탑4. 2012년에서 2013년. 2012년에는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하나씩 겟하며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문자 전화 대신 카톡을 쓰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또 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는 학생들도 많았죠. 포키런, 애니팡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때 친구 초대 메시지가 존나 귀찮았어요. 카카오톡이 흥하면서 많이 쓰는 SNS도 싸이월드에서 카카오 스토리로 넘어갔습니다. 엥? 카카오 스토리? 그거 우리 엄마가 하는 건데요? 그 카카오 스토리 맞아요. 당시 10대 동년배들은 다 카카오 스토리로 소통했습니다. 학생 패션은 폴리스터와 아베크롬비 후드, 아디다스 저지 등이 인기였답니다. 웹툰 패션왕에나 나올 것 같은 보통 바지와 짧은 치마를 입은 학생들도 많았네요. 이거 입으면 안 불편하냐 너네? 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끈 노래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빠빠빠와 강남 스타일은 학교에서 UCC나 장기자랑 단골 메뉴였죠. 엑소의 으르렁은 수많은 여학생들을 입덕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고3 수험생들은 엄청난 빌런을 만났는데요. 교육과정 변화, 불수능 아닙니다. 바로 롤입니다. 롤이 엄청난 인기를 끌며 많은 학생들을 재수의 길로 이끌었죠. 엔수생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후! 2010년대의 중심, 이때는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탑3. 2014년에서 2015년. 14, 15년에도 역시 다양한 학생 유행과 문화가 생겼는데요. 먼저 페이스북이 10대 사이에서도 엄청 인기였습니다. 요즘 페북은 다들 패매용으로 많이 쓰죠. 이때는 일상글도 자주 올리고 웃긴 글의 따봉도 많이 박았습니다. 또 폰으로 인방 보는 문화가 확대되며 아프리카 TV를 보는 학생들도 많았는데요. 수많은 인터넷 BJ들의 전성기가 시작된 게 이때였죠. 몇몇 과격한 BJ들의 방송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학생 유행을 선도한 프로그램으로는 쇼미더머니가 있었어요. 쇼미3와 4가 흥하며 학생들 사이에서 힙합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힙스터 친구들도 이때부터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초등학생들에게도 추억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터닝 메카드 장난감입니다. 이거 품절 대란 나서 휴기템들은 구하고 싶어도 못 구했죠. 후! 16, 17년에 학교 다닌 친구들 여기 모여라. 탑2. 2016년에서 2017년. 2016, 17년 하면 저는 롱패딩이 가장 먼저 생각나네요. 롱패딩은 추위로부터 학생들을 굳건히 지켜주며 국민 교복이 되었죠. 이 당시 학생들이 열광하던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었는데요. 바로 프로듀스 시리즈와 응답하라 1988입니다. 프로듀스 시리즈의 경우 지금은 으으으로 밝혀졌지만 당시에는 친구들한테 안부 인사 보내면서 문자 투표 독려 꼭 한 번씩 했었죠. 강호동이 아니라 강동호로 보내라고. 응답하라 1988 보면서 내 남편 될 것도 아닌데 어남 류일지 어남 택일지 끝장 토론하는 여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어대덕은 뭔지 아나요? 어차피 대학은 입시덕후랑. 또 급식체 말투가 많이 쓰였고 인형뽑기와 피제 스피너, 액체괴물 같은 것들이 유행하기도 했네요. 인정? 인정! 이 시기에는 특히 입시와 교육과정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요. 중학교 한 학기를 시험 없이 보내는 자유학기제, 수능 영어, 한국사, 절대평가제가 이때 전면 도입됐습니다. 와, 이때 엄청 많이 바뀌었네요. 후! 2018년 8월 24일 입시덕후가 생겨났죠. 탑1. 2018년에서 2019년.
드디어 요즘 초중딩들도 공감할 만한 18-19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의 전성시대가 시작됐는데요. 에이틴과 같은 대박 웹드라마는 보아나 병 같은 유행을 만들기도 했죠.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 유튜버의 인기가 웬만한 연예인과 맞먹게 되었습니다. 또 10대들의 주요 메신저가 카톡에서 헤메로 넘어가고 인스타를 쓰는 학생들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패, 조탐 이런 말들도 같이 생겨났고 인스타로 공부 인증을 하는 친구들도 많아졌죠.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레전드 때 창곡도 이때 나왔다죠.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는 메가톤급 히트곡이었네요. 방탄소년단, 세븐틴과 같은 그룹도 중고딩 여학생들 사이에서 슈퍼히트였습니다. 학생 패션으로는 파타고니아 스타일의 후리스가 올겨울 필수템이었는데요. 플렉스하는 문화가 퍼지며 구찌, 발렌시아가 같은 명품 사 입는 학생들도 생겼다네요. 후! 지금까지 제가 2010년대 학교 생활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와, 이렇게 보니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내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궁금해집니다. 참고로 저는 구독자 100만 돌파가 일어나길 빌고 있어요. 여러분은 2020년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나요? 여러분의 목표라도 좋으니 댓글에다 적어줘요. 그럼 다들 구독하시고 2020년에도 대학가요.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 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